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까 더우셔가지고. 사실 전기차는 이제 너무 많이 시승하다 보니까 아유, 내연기관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의 전기차, 네, 일렉트릭인데요. 오랜만에 대리님 나오시는데 한번 자기소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미니 삼성지점의 미니진이 김진이 대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서로 주행하면서 네,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BMW 그 전기차랑 시동 거는 소리가 많이 다르네요. 이건 또 이번에는 시승 코스 안내해 주셔야죠. 거기니까. 네. 네. 오늘 시승 행사에 아예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저도 한번 지금부터 전시장에 지금 거의 4년 넘게 근무하면서 율현 공연이라는 곳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런 곳이 있었구나. 정말 한적하고 괜찮더라고요. 아, 이것도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럼요. 아, 요즘 가상 사운드가 이슈긴 하죠. 특히 저속 주행할 때 네, 보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의 엔진음 같은 것도 좀 구현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예전처럼 이렇게 조용해서 정차했을 때 막 클락션 같은 거 눌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0에서 30km까지는 그게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맞아요. 물론 BMW iX 같은 경우는 완전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아예 소리가 들리지만 그 주행 중에도 계속 뭐 100km든. 맞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까 더우셔가지고. 사실 전기차는 이제 너무 많이 시승하다 보니까 아유, 이제 내연기관도 좀 타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S 모델인가요? 네, 미니 SE 일렉트릭 모델입니다. S. 생각해봤는데 네, 다음에 JCW라는 모델에도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되게 많이 문의 주시는데 아직은 전기차로 JCW가 나올 이야기는 따로 없고요. 좀 더 있어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해요. 아,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BMW에서 M50이라는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네, 아이보로 그걸로. 그거 나왔으니까 이제 JCW 역시 나오지 않을 것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니의 전기차는 색깔이 노란색이 주 색깔인가 봐요. 좀 이거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JCW는 빨간색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노란색. 맞아요. 네. 기존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플랫폼이랑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구분을 또렷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노란 색깔 그래도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노란색도 미니가 아무래도 귀엽잖아요. 맞아요, 귀여운 맞아요. 스타일의 그런 느낌.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의 그런 느낌. 솔직히 전기차 색을 파란색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우디 역시도 좀 빨간색인 상징성이 좀 있는데 RS 모델. 근데 이제 노란색을 보니까 이건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좀 희한하고 여성분들도 진짜 좋아할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너무 미니스러워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출발할 때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주행거리 하면은 이제 350이나 400 가까이 됐던 차량들 네, 봤었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 132km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 불만을 느낀다든지 그런 거 있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주행 가능한 키로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km대 정도 하루 확인되는데 지금처럼 이미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완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어가지고 조금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주행 모드를 바꾸시거나 그린 저희 이제 전기차는 그린 플러스 모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원페달 주행으로 잠시만요. 그 뭐지? 아까 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 그린 플러스 모드라고 전기차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아, 그린 네, 플러스 이 옵션 사용하시면서 이제 회생 제동도 저희가 낮은 거랑 높은 거랑 감도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다 가능하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 하단에 아, 이게 있구나. 뭐 그러니까 음악 재생할 때 두 번 뭐 빨리 감기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낮은 회생제동도 네. 높은 회생제동. 근데 저는 솔직히 회생제동을 쓴다면야 높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높게 쓰는 게 기존에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한테는 장단점으로 좀 들어갈 것 네, 브레이크 담력이 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전기차 이제 좀 타봐서 저도 아는데 저도 이제 내연기관 차를 지금 타고 있다 보니까 높은 걸로 해놓고 주행을 하면 뒤가 확 당기는 느낌을 예, 약간 받는 거예요. 쏠리고 맞아요, 맞아요. 잡히는 느낌 네네. 이런 게 뭐 드는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워낙 익숙하셔서 원페달 주행하시려면 높은 회생제동을 사용하시라고 안내드리는데 내연기관 타셨던 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는 낮은 회생제동을 먼저 사용하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높은 걸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긴 하죠. 저는 아무래도 이 충전을 생각해보면 네. 높음으로 그냥 둘 것 같아요. 하고 그린 플러스 하실 거죠? 예, 당연히 그렇죠. 리뷰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가지고 물론 성향이 있지만 저는 높은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주행거리가 이렇게 100km밖에 안 된다 해서 예전에는 아 주행거리 400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아 이거는 제가 리뷰에서 자주 얘기 드려서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건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편집해둔 영상을 따로 올려두겠습니다. 자동차의 근간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그래도 안전성, 주행 성능. 그렇죠. 주행 성능. 버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만약에 네. 주행거리 1000km 나오면 뭐예요? 안전하지 않고 성능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전기차 나오기 전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 주행거리 포인트에서 뭐 1000km 가능한 차 나온다, 800km 나온다 말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국산차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만들면은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죠. 정말 제가 뭐 BMW가 아니더라도 고객님들 보실 때 제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은 게 주행거리보다는 물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정말 애초에 그 자동차의 근간인 그렇죠. 이 성능, 안정성을 좀 봐주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 주행거리에도 미니라는 특성상 네. 뭔가 마실 용도는 라이프 스타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장거리를 안 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야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유럽에 대한 맞는 차잖아요. 그렇죠. 전 솔직히 이제 130몇 킬로도 이건 불만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고속도로 타면서 휴게소 안 들릴 순 없잖아요. 당연히 들르게 되는데 들러서 당연히 충전하면 뭐 식사 도중에 그렇게 하면 그럼요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 어떠세요? 전기차는 저희 미니 많이 타보셨는데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는 지금 없잖아요. 너무 생소하면서도 네. 그동안 미니를 타왔을 때 느낌 말씀드리자면 엄청 스포츠했어요. 좀 네. 하드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인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차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쵸. 지금 조용하다 보니까 배기음이 원래 많이 들었었잖아요. S모델만 맞아요,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운드 들어가 있었고 JCW만 해도 엄청나게 팝콘 소리 터진다 그런 게 있었는데 주행감도 엄청 부드러워진 거 같아요. 예. 근데 전기차가 솔직히 특성상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도 하고 그 저희 미니 이 전기차가 이게 배터리 딱 앞뒤 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내연기관보다 한 30mm 정도 낮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코너링 같은 부분에서도 훨씬 더 기존 내연기관보다는 만족도가 좀 더 크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스포츠로 바꿨는데 네. 스포츠부터는 이게 JCW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잠깐만 아니 JCW 느낌인데요 이 정도면은 더군다나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어요. 그쵸. 무단 변속기인데 가속력은 진짜 엄청 짜릿하실 거예요. 아니 옆에 괜찮으시죠? 전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 제가 여성 보수석 태운 거는 네. 진짜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블로그 때 한 번? 나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그게 한 세 번째였나? 아우디 딜러 여성 네네 지금 대리님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저 안 지 제일 오래됐죠. 그렇죠. 난지도 원래 블로그 때부터도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찍찍 얘기했는데 타이밍이죠. 어떻게든 이제 잘 맞게 되었네요. 제가 아직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JCW는 네. 그럼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제 예상 하나 해보겠는데 이 가속력을 더 뛰어넘는다면요 이런 작은 차체 아니 이게 진짜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이게 그런다고 해서 가상 사운드 그런 스포츠 소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발차감이 좋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날개 달린 느낌 아니면 누가 밀어주는 느낌. JCW 전기차가 나오면 그래도 ASD 같은 게 좀 더 빵빵하게 나올까요? 네, 그렇겠죠. 사운드도 더 추가될 거예요. 네. 어, 맞게끔. BMW iX만 해도 스포츠 두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어, 저 그거 타봤으니까. 저 타보고 싶어요. 코오롱 계신데 한번 타보세요. 그니까요. 정말 그린 플러스. 저 이제 그린 모드만 아까 뒀었으니까. 네. 플러스 드니까 147km. 플러스로 하면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랑 열선 같은 게 다 제한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게 단점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키로수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무엇보다 가속감이 지금 막 출발했는데도 그린에 비해서는 어휴, 거기에 회생제동까지 잡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행거리는 가뜩이나 많이 짧잖아요. 네. 많이 짧다 보니까 좀 더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아, 그러고 보니 그동안 패들 시프트를 많이 봤었다면 이 전기차에는 또 패들 시프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요거 이것도 있네요. 항상 여기 JCW 이거 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봤는데 이제 딱 플러그 노란색 이거 꼽는 것도 봤고요. 핸들이랑 지금 여기 순정 매트랑 도어 실 같은 데랑 여기 하이그로시 부분 같은 게 다 전기차로 포인트가 돼서 나와요. 아, 여기 보니까 이거 휠 그거 T자 모양. 맞아요. 예, 그 느낌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전기차에서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아, 수소역이 여기 있구나. 네. 아, 몰랐는데 항상 보면 가는 길에 수소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 오디오는 하만 카돈을 봤었는데 아, 이건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봐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하만 카돈 삭제되어 있는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동 성능도 회생제동까지 더하다 보니까 지금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이게 너무 밟지 않아도 될 정도? 근데 원페달 주행 가능해가지고 예, 주행할 때 원페달 하나가 사실 필요가 없긴 하죠. 미니 홀더 없는 거 아시죠? 아, 수납 공간은 비슷하네. 무선 충전대 여기 네. 있고 수납 공간 컵홀더 두 개 있고 여기 이 공간은 아주 좋고 보면 USB 포트가 있는데 C타입이랑 C가잭이랑 총 세 가지 있어요. 네, 저 이걸 리뷰를 사실 많이 안 보고 나왔어요. 저도 사실은 진짜요?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하느라고. 근데 미니는 뭐 많이 타봤으니까 그래도 전기차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미니를 많이 탔던 사람 저로서도 전기차 타면 그냥 신세계 느낌이 들어요. 진짜 뭔가 다른 차 타는 느낌? 그 정도로. 지금 뭐 미니 주행 키로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최대 주행 키로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되게 많이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최근 출고했을 때 출고 고객님 대전 계시는데 서울 대전까지는 가고 춘천으로 왕복으로 갔다 올 정도의 조건을 갖춘다면 그 정도의 주행거리가 또 나온다고 해서 생각보다 주행키로수 그렇게 많이 짧진 않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회생제도까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계속 네. 올라가서 한 220까지는 올라갔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계속 충전이 돼요. 회생제동 두면서 하면은 저도 다른 전기차들 계속 타오면서 이제 알겠지만 회생제동 높게 두니까 그렇게 많이 소모되진 않더라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좀 약간 의식적으로 회생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타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두면은 이런 신호 거의 도착할 때쯤에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내연기관 탈 때도 신호 거의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거의 안 밟게 돼요. 브레이크 좀 그 아끼느라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은. 근데 혹시라도 네. 생각해보면 장시간 운전한다면요, 미니 특성상 딱딱한 느낌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휴게소를 뭐 몇 번 들러야 되겠지만 물론 전기차는 그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많이는. 이건 딱딱하지 않지 않으세요? 너무 조용하니까 또 미니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으면서 좀 더 작은 전기차도 타봐야 되는데 뭐 트위지 같은 거 그런 거 그것도 한번 언젠가 시승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미시스코의 전기차 우체국 같은 거 보면 그런 차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시승해봐야겠습니다. 이 위는 겉으로 보면 이제 BMW에 들어간 그 안트라사이트라고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비슷해 보이고 그거 맞아요? 안트라사이트구나 이것도. 아, 근데 이게 없다 이거는 운전 이거 운전석에는 원래 다 없어요. 아, 사실 이거 신경을 안 써왔지만 제가 타는 차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거의 다 신경 운전석에는 사실 뭐 할 일이 그렇죠. 없죠. 네, 없겠지만 사실 실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동그라미 같은 센터패션은 뭐 다 똑같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전기차 탔을 때 이 사운드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시동을 켰을 때 느낌이랑. 그렇죠, 다르죠. 네네, 진짜 그 항공기 운전을 하는 느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특히 저 이런 조글 같은 것들 많이 항공기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아, 그렇죠, 이런 토글식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비행기라서 생각났는데, 전에 지프 전기차 시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모델인데 네. 그 가상 사운드가 좀 비행기스럽거든요. 약간 소리가. 전기차 우주선 하네. 소리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이 위는 뭐 우레탄 소재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거의 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기차 특성상. 맞아요, 전기차들은. 아우, 미드두니까 뭔가 좀 살 것 같은 느낌. 대부분 이제 미드를 컴포트로 부르죠. 최종 목적지가 사실상 그렇게 얼마 남지 않네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잠깐 시승해본 느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마실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 그러면? 지금 그 클래식 트림이 4,560만 원이고요. 4,560만 네, 원? 네, 일렉트릭은 4,990만 원. 총 4,990만 원? 클래식이랑 일렉트릭. 네. 대부분 일렉트릭으로 많이 보지 않을까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그렇죠.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뭐 735만 원에 취득록세 140만 원 감면되고 이러면 혜택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일렉트릭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진짜 합리적으로 출력은 다 똑같으니까는 편하게 세컨카 개념이나 아니면은 도심형으로 타실 용도로 보시는 분들은 또 그냥 클래식으로 또.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출퇴근 용도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작으니. 제가 저번 달에 사전 계약하신 분들 출고했을 때 거의 다 출퇴근 용도로도 많이 쓰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타세요. 동네 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미니는 여성 고객님들 많이 타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많이 타시죠. 그래서 뭐 애들 통학용이나 이런 용도로도 되게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만 하면 이제 대부분 큰 차들만 봐왔으니까 이렇게 작은 전기차는 아직 많이 그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뭐 어차피 나중엔 오로지 다 전기차 시대니까. 그쵸. 뭔가 마실용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작은 차들 있잖아요. 네. 등등 그런 전기차들이 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이었지만 저 이걸 타보면서 주행거리 이 정도여도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휴게소 이거 고속 충전하는데도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속 충전 뭐 되겠다. 뭐 아쉬울 게 없죠. 엄청 한적하죠. 야, 한적한 동네네요. 와우. 그래서 이런 코스가 미니의 그 지금 전기차 라이프 스타일 맞게 그렇게 되는구나. 야, 이거 알고 보니 대사 그거였었구나. 아, 전 이건 좋았어요. 코스네. 이거 말로 하면 연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사실 리뷰하는데 대사가 어딨어요? 리뷰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는 게 리뷰를 좀 하겠어요. 저 위드미니도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없이 찍었는데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준비해왔던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치트키라도 장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유, 뭐. 하다 보면은 해야겠다 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에 막 신경 쓰니까. 그렇죠. 전 이거 미니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온도 조작할 때 이거 딱. 맞아요, 맞아요. 다른 차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뭐 바람세기 조절해도 이런 거 등등. 아, 여기 지켜보고 있구나. 네네.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들어가면 저쪽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한 번씩 안내 주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실까요? 필요하면 좋겠죠. 그러면 네. 대인님 입장에서도 뭐 승부되고 좋잖아요. 잠깐, 아, 후면으로 돼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충전구가 뒤에 있나 봐요, 이거는. 네, 네. 똑같이 내연기관처럼 조수석 2열에 있어요. 아, 기차를 많이 충전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저는. 충전구 카메라 사용하실 거고요. 네. 스타트 한번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네. 그다음에 전력량을 플러스를 눌러서 10까지만 맞춰볼게요. 예, yeah, 역시. 네. 그럼 설정 금액이 4,500원으로 올라갔죠? 네. 기억해 두시고, 일단 결제 한번 하겠습니다. 눌러 주시고, 카드는 여기 넣어 주시고요. 아, 넣는 거예요? 반대로요? 네. 네, 카드 빼 주시고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 달라는 화면이 나와요. 바로 시작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 다 자동으로 열리는구나. 열립니다. 그다음에 네. 건 한번 잡아 주시고, 오, 예. 무겁다, 상당히. 많이 무겁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네. 이건 제가 누를게요. 예. 네. 자, 이거 누르면 열리고, 레버는 그냥 땡기시면 됩니다. 아. 이건 큰 힘이 들을 필요 없고요. 자, 구멍 맞춰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한번 넣어보실게요. 아이씨. 도움 필요하신가요? 아유, 예. 네, 살짝 구멍 맞춰드릴게요. 한번 넣어보세요. 네.
자, 네, 살짝 위로. 네, 아, 지금 딱 소리 났죠. 네. 네, 이 LED가 이제 빨강이 파랑이 이제 불이 들어와야 번거라서 충전하는 네. 신호 중에 하나고. 이거 꼭 발견하시고 다시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 잠시만 여러분들 네네. 이거 지금 그냥 이렇게 딱따다닥 따다닥 거리는데 이게 지금 영상 화질 때문에 그냥 깜빡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돌아가 보죠. 지금 현재는 84%에서 저희가 충전을 시작했고요. 충전 시간이랑 남은 시간이 대략 나와요. 지금 세팅 중이고 보통 5%에서 이제 75%까지 가는 시간은 35분 정도면 돼요. 35분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2분으로 나오는데 세팅이 아마 다시 될 거예요. 한 25분 정도면 이제 완충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충전 차량 충전하시면서 만약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 여유 도심에서 어떻게 즐기시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거는 저기 정면에 들어오실 때 맞은편에 카페 있어요. 네. OAI라고 거기 카페에서 이제 커피랑 케이크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거 하시고 제가 시간 카페 이용하시나요? 네,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5분 전까지만 와주시면 제가 마무리 안내해드릴게요. 아, 네네. 네. 여기 그러니까 앞에 계기판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계기판에 지금 충전충이라고 떠있을 거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딱 충전이 이게 나오고 완료 시간 예상도 이렇게 딱 나오고 있네요. 5시 59분. 충전 처음 해보셨어요? 예, 사실 제가 직접 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제 가는 곳이 카페라고 하셨죠? 네. 아, 지금 여기 많이들 오시는구나. 저 지금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색해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모태솔로 그러니 이런 거 더 마셔야 돼요. 그래야 좀 적응해야죠. 아니, 가뜩이나 지금 머리에 헤드마우스 썼으니까 아까 스타일도 지금 저 앞에서 엉망으로 왔거든요. 아니, 근데 찍으실 때 꼭 헤드마우스를 써야지 앞으로 잘 보여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것 때문에 해외 유튜버 분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아, 이렇게 해서 나아가 볼까. 왜냐면 다른 유튜버 분들은 보면 그냥 창문에다 붙여서만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찍히는 사람이 또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비현실적인 거 같고 그런 거. 저 방금 처음에 좀 빵 터졌어요. 나도 아니죠. 뭔가 한강 캐시는 이거 라이트 쓴 거 같은데 처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응돼가지고 이쪽이 더 시야가 잘 보여서 그렇게 아이고, 이거를 이발하면 이발하면서 익숙해지면 뭐 다른 사람들도 알아봤는데. 그렇죠. 케이크가 이렇게 나는데 먹음직 스럽고 딸기 시키셨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제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회 있을 때. 사실 아 여러분들 뭐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 계신 분 유부녀예요. 유부녀이신데, 그러니까, 아이, 남편분 앞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아이, 남편님께 아 이거 그냥 영상 촬영하는 것 뿐이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요. 이런 친구 때문에 아마 오해 안 하세요. 쿠퍼 S 앞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일렉트릭 모델이라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릴인데요. 원래라면 뚫려 있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혀있는 타입이고 S 모델인데 원래 S 하면 좀 빨간색인가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노란색으로 적혀있네요. 라이트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거는 LED 라이트 들어가고
사실상 외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릴 부분만 막힌 것만 빼고는 그냥 멀리서 바라봐도 미니 쿠퍼 S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물론 전기차라서 그거 다를 뿐이지만 이렇게 본다면요 뭐 설명 드릴 게 없죠. 그동안 많이 봐왔었으니까. 그래도 귀여움은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밑에 차고 사이랑 어떻게 보면 스포츠 하면서도 뭔가 더 온순해진 것 같죠. 전기차니까.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설명 드릴 게 없으니까 옆으로 넘어봤는데요. 확실히 3도어 타입이니까 작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죠. 이 전장 사이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컨버터블 리뷰 때도 보여드렸죠. 진짜 짧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높아 보이죠. 아무래도 컨버터블에 비하면 이게 지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큰 전기차를 봐왔다면 이건 확연히 작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소하죠. 그동안 큰 전기차만 바라봤으니까 이렇게 작은 전기차의 옆모습은 뭔가 투톤 걸맞게끔 사이드미러 쪽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미니 전기차 상징이죠. 노란색이 다른 차들 뭐 파란색 이럴 때 이거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휠 디자인이 정말 특이해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예 그냥 길쭉하게 뻗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있었으면은 4개 4포크 그러니까 플러스 느낌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십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보는 듯해요. 근데 이게 무슨 상징은 있을 거예요. 미니의 그 알맞는 상징. 오, 이것들이 정말 와 이거 뭐지? 와 그러니까 이 빗살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이게 좀 특이하고요. 아무리 봐도 귀여운데 마치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플러스 그거 같기도 하고 이거 정말 앙증맞네요. 귀여운 미니 전기차의 옆모습을 봤다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상 옆에도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정도면 작아서 귀여운 거 빼고는 뭐 없으니까. 뒷모습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요 유니언잭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추가된 게 있죠. 바로 이 부분 플러그 있잖아요. 플러그 꼽는 듯한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게 그 로고 확실히 S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뒷모습은 전에 컨버터블 리뷰에서도 봤겠지만 모습이 굉장히 뒤뚱뒤뚱해가지고 귀엽다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와 근데 뒷모습도 진짜 작다 이렇게 보니까. 참고로 머플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머플러가 없어서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트렁크 열고 닫는 방식은 수동입니다. 전동식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3도어인 줄 아니까. 근데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시트 홀딩한다면야 더 나오겠지만 지금 제 가방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면은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닫았을 때 이것도 닫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못 닫죠. 트렁크를 어떻게 보면은 가방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어요. 주행 중일 때. 마트 장복용만 실는 용도? 아니면 혼자 탄다면요 앞에 시트 밀어서 폴딩 짐을 더 실을 수 있겠지만 여러 명 탄다면요 그러지 못하는 단점은 있으니까 트렁크 공간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트 장복용 마실용. 참고로 이거 3도어라서 뒤에 문은 없어요. 그냥 앞에 이거밖에 없고 시트 디자인은 그냥 완벽한 인조 가죽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좀 하드한 느낌이죠. 근데 막상 타보면은 이게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은 또 다르니까 조용하면서도 마치 그러니까 느낌이 더 온순해진다 그런 느낌 승차감. 이번에는 뒷자리는 앉아보진 않겠습니다. 딱히 지금 뒷자리 앉을 시간도 없고 아무래도 3도어인 거를 생각하면 네, 제 키 뒷자리가 좀 그렇겠죠. 만약 탄다면 이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다 당겨야 될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미니 일렉트릭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원래라면은 대리님이랑 같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날 상담분이셔서 같이 인사를 못 드렸네요. 무엇보다 저도 지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촬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러다 보니 집에서 좀 허무하게 마치는 영상을 찍게 되네요.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핵맷이었습니다.